재원아! 2011년 어린이 주간 특집 TV 유치원의 환희들을 소개합니다. 준비한 파니 파티 그 두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어디에서 온 친구들인가요? 이야, 그래요. 대전하면 과학으로 유명한 도시잖아요. 오, 와, 파파,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미리 공부 좀 했죠. 자, 그럼 구한 파니파니 어린이집 친구들과 함께 신나는 무지개 체조 시작해볼까요? 네! 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아저씨 만날 수 있어요? 생생정보통 아저씨 춤춰봐요. 그래서 파니가 아주 반가운 손님을 초대했어요. KBS를 대표하는 아나운서 두 분입니다. 전현무, 우정현 아나운서 나와주세요. 네, 두 분 너무나 네. 반가운데요.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음은 TV 유치원, 얼굴은 가요 무대. 네, 전현무예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의 친구 같은 아나운서 우정현이에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있잖아요. 텔레비전에서만 보다가 직접 만나니까 너무 반가워요. 아, 귀엽다. 어떠세요? 반가우세요, 두 분도? 저는 어릴 때 TV 유치원에 한번 출연을 했었는데 이렇게 아나운서로 네. 다시 만나게 돼서 정말 감회가 새롭네요. 네. 아, 그렇군요. 네. 자, 두 분 너무나 반가운데요. 네. 두 분을 더더욱 보고 싶은 네, 친구가 있대요. 우리 재원 친구 인사 나눌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생겼다. 야, 늠름하네요. 네. 우리 재원이가요? 물어보고 싶은 게 아주 많대요. 아나운서는 어떤 일을 해요? 아, 우리 친구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서 저희가 아나운서가 뭘 하는지 알기 쉽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는 이름하여 아나운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입니다. 오늘 KBS 방송국에 대전 구암 파니파니 어린이집 친구들이 방문했습니다. 그 현장 연결합니다. 또나 기자 나와주세요. 네, 구암 파니파니 어린이집 친구들을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네, 여기 권도윤 어린이가 있는데요. 저 친구는 방송국에 오니 어때요? 카메라가 많으니 신기해요. 아, 그렇구나. 다음 친구 한 번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유진 친구한테 물어보도록 하죠. 방송국에 오니 가장 좋은 건 뭐였어요? 또나를 만나서 좋았어요. 또나 나요. 이 또나도 친구를 만나서 정말 좋아요. 이상 KBS 파니파니 뉴스 또또로또또또 또나입니다. 네, 또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포츠 경기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스포츠 중계 현장 연결합니다. 전현무 아나운서. 네, 이곳은 한국과 일본의 결승전이 열리고 있는 월드컵 경기장입니다. 자, 오늘 해설은 팜팜 해설위원이 맡아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경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뭐 편한 자세로 두 눈으로 잘 보고 있고요. 네. 예, 단연 박지성 선수가 있는 한국팀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예. 네. 아, 누구나 할 수 있는 말 감사합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예. 말씀드린 순간 박지성 선수 단독 드리블 단독 드리블 자 이청용 패스 이청용 헤딩 슛 골! 자 이로써 한국 일본을 5대 0으로 꺾고 월드컵 우승합니다. 대단합니다. 너무 아파 여기. 이상 해설에는 팜팜 아나운서 전현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특집으로 마련했던 뮤직쇼 쇼쇼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정말 많이 아쉬우시죠? 네. 예, 하지만 고작 1년만 더 기다리면 내년 어린이날에 우리 또 만날 수 있어요. 그럼요. 그때까지 네. 건강하고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저는요, 아나운서 하면 뉴스만 하는 줄 알았는데 스포츠 중계도 하시고 많은 프로그램을 하시네요. 그래요. 이 외에도 DJ가 되기도 하고 내레이터가 되기도 하고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